세월호를 인양할 바지선이 이번 주 사고 해역에 도착해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인양 준비에 앞서서 정부가 설명회를 열었는데 어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90도 기울어진 채 왼편으로 누워있는 세월호. 부력을 이용해 뱃머리를 들어올린 뒤 배 아래에 설치한 철제빔을 크레인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됩니다. 수심 23m까지 끌어올려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에 올려 목포 신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세월호 인양 사업자로 선정된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 내놓은 인양 계획입니다. 16년 6월 말까지 예상을 합니다. 6월 말까지 선체 인양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 설치, 선체 인양, 운송, 하역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상하이에서 인력 150여 명을 태우고 출발한 작업 바지선과 예인선은 오는 15일 사고 해역에 도착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진도군 어민들에게 인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인양 작업 중에는 반경 2km 이내 통항이 불가하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구체적 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어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올 10월 중순부터는 내년에 이 토다각이 들어가야 우리가 내년 3월 중순부터 이 토다를 해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마을로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아직까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한참 지금 생산 올릴 때거든요. 저기 일단은요 그 부분은 진도군에다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진도군에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연락 받으려면 협의해가지고 받으려면 그것이 한 달이 될 줄 두 달이 될 줄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정부와 인양업체는 올해 현장조사와 남아있는 기름제거, 실종자 유실방지 그물망 설치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본격적인 선체 인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서입니다.